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갈게요. 서상영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단기 금리가 장중에 역전이 됐고 그로 인해 뉴욕장이 우리 쉬기 전 날짜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장에 반영을 하진 않았는데 간밤에는 뉴욕장이 좀 안정이 됐어요. 물론 바로 뛰어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 간의 일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건가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그렇죠. 막 목소리가 울리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일단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그러니까 그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가 역전이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그 전날 하락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점점 큰일 났다 하면서 빠졌다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횡보하고 있죠. 경기 침체라면 더 빠져야 되는데 일단 안정을 찾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좀더 빠졌어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한번 훅 빠졌던 요인은 뭐였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1.5% 미만으로 툭 빠져가지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줬다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해올 때마다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뭐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하고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년물 국채금리는 흔히 말해서 30년물 모기지 금리하고 같이 움직여요. 즉 이거는 대출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여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금금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뺐는데 이게 원래 플러스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은행들은 대출을,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역전이 돼버리면 흔히 말해서 은행의 에드마진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할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미국 은행들의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네. 미국의 은행들의 대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보통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리고 기존에 나가 있던 대출도 축소시켜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안 하게 되죠. 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하면 사람 생산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악순환이죠. 네. 소비가 감소하고 그게 다시 또 제조업 둔화가 되고 이런 식의 흐름. 그러면 대미 수출이 많은 국가들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78년도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80년도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쪽에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0년도, 89년도 이때 역전이 되면서 90년도에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고 북유럽 쪽에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고, 핀란드나 이런 쪽에. 97년도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네. 99년도 동유럽. 2000년도 IT 버블, 2002년도 다시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2007년도 금융위기. 금융위기. 자, 그러면 역전됐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그럼 이제 그렇게 들으면 조만간에 이제 무섭죠? 어디선가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약 6분기, 그러니까 평균 1년 6개월 안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약 7개월 후가 주식시장의 고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어. 그다음에 은행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뭔가 적극적인 하죠. 부양 정책을 펼칠 수밖에 네. 없죠. 연준을 비롯해서. 그래서 어제도 보면 ECB의 정책위원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양정책을 펼칠 것이다 네. 라는 코멘트를 하죠. 자, 그 말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좀더 길어지면 어쩌저쩌고 좀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며칠 안에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제 뭐 경기 부양, 뭐 경기 침체로 가고 그렇죠. 어쩌저쩌고. 근데 결국은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고 이에 힘입어서 신흥국 쪽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이 되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개월 안에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겠죠. 그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약 32%가 빠집니다. 그게 더 무서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그 시간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앨런 전 연준호장이 엊그저께 네. 그 장단기 역전되고 나서 한마디 하죠. 이거는 과거와 다르다. 네, 좀 달리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 장단기 역전되고 나면 그다음에 장단기 축소가 되면 미국의 각 은행들의 대출이 급격하게 축소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축소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지난번에 금융위기 당시에 네. 규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있었는데 규제가 약간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거의 트레이딩으로 인한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기업 이익 자체가 별로 그리 나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데마진에서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쪽으로 트레이딩 쪽에서 수익이 나면서 메꿀 수 있으면서 대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 은행들의 대출이 축소가 되는지 여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세상이 망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부분이 있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왜 역전이 됐을까? 네. 이게 경제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보면 미국 소매 판매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표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산업 생산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뉴욕주 그 제조업 지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다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 지표도 좋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툭툭 빠져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일부에서 나오는 소식이긴 하지만 채권의 상승,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의 하락, 그러니까 국제금리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쏠림 현상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다.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 말은 자그마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려면 결국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에요.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때문에 미국의 관세 발효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둔화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산업 생산이나 향후에도 보면 여러 가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어제 이상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백악관에서 이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주범은 그 파월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피터 나바로밖에 없다. 네, 딱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역협상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 또 하나 만약에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상당히 완화돼야 돼요. 네. 그 말은 다음 주가 기대되죠. 다음 주에 FOMC 의사를 공개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파월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툭툭 빠지긴 했었지만 그 성명서 내용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비둘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를 공개 내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그 21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 네. 여기서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서 각 지역 연은 동제들의 발언들이 좀 질비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게 다시 안정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모색할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오늘 뭐 하락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더욱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어제도 중국 증시가 하락 한 1% 정도, 1.2% 정도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상승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뭐였냐면 인프라 투자하고 소비재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자체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개되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네. 근데 이제 뭐 트럼프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뭐 장기화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네. 했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두 번째는 그 각국의 미국의 은행들의 대출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파월 연준을 비롯한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과연 비둘기적으로 전개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강원도 쪽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이게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챙겨봐야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관련된 뭐 미확인 발사체들이 계속적으로 발사되고 있지만 네. 트럼프는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 이슈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뉴욕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해 나갈 수밖에 없겠으나 현재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또 그 과정에서 나올 정책적인 여유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동시효과 시작되고 있는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상향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